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면의 섬이다. 서쪽에 있는 두 개의 돌출한 지형이 소의 귀 모양으로 보인다고 해서 우이도라 붙여졌다. 섬에는 진리마을, 성촌마을, 본목마을 등 세 개의 마을이 있다. 진리마을은 가구수가 가장 많은 행정중심지이며 우이도항이 있고 조선시대 때에는 수군의 진이 있었다. 영조 때인 1745년에 만들어진 선창은 배를 정박하는 포구이자 배를 건조하고 수리까지 했었으니 이곳이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곳임을 알 수 있다. 우이도는 정약전이 약 5년간 유배 생활을 한 곳이며 필리핀까지 표류해 갔던 홍어 상인 문순득의 생가가 있는 곳이다. 섬의 서쪽에는 성촌과 돈목마을이 있는데 돈목마을에는 민박집이 많다. 성촌 마을에는 산태라고 부르는 모래 언덕, 즉 사구가 발달하였는데 높이는 해발 80에서 100m, 폭 20m의 규모이다. 거센 북서풍을 맞이하는 북서쪽 해안에는 파랑의 침식작용이 활발하여 절벽과 기암이 늘어서 있고 돌출부에는 해시계가 그 사이에는 사빈이 발달하였다. 강한 북서풍이 불 때 이 사빈의 모래들이 바람길로 이동하면서 낮은 곳에 모래를 퇴적시켜 놓았다. 따라서 이 사구는 그 규모만큼 모래로만 이루어진 사구는 아니며 기반암의 언덕 위에 모래가 쌓인 것이다.
서쪽으로 열려있는 돈목해변에도 가로등의 절반 이상이 묻힐 정도로 모래가 많이 퇴적되고 있었다.